자, 연습 많이 하셨나요? 세팅들 다잘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해보는 것을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즘을 실행을 하고, 자,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하신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계정에서 설정 들어가서 라이브 서비스 계정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요거. 이게 연결 해제라고 하는 버튼이 보여야만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계정이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네이버 TV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까지 있지만 이 유튜브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프리즘을 이용을 하면 네이버 TV, 밴드, 네이버 쇼핑 라이브, 페이스북, 트위치, 아프리카 TV까지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전부 다 라이브를 할수 있고, 심지어 동시에 두개 이상을 한꺼번에, 동시에 라이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제가 전문적으로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만, 테스트 삼아서 이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거. 얘가 유자리로 나와야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서 갖다 놓고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니까 카메라와 스크린이 있고요. 여기 레디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아, 여기에서 저는 일단 미리 말씀드릴 게 뭐냐면 스크린은 말 그대로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내 스마트폰 화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할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선택하시게 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쓰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메라로다 놓고요. 그리고 레디를 누르기 전에 이제 하실 게 뭐냐면 생방송을 진행하실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들고 할 건지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세로로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다 방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일에 나는 옆으로 돌려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예 이렇게 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콘의 모양도 여기 아까 레디라는 글자였는데 그림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세로로다가 세워진 가로로다 누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TV 화면처럼 라이브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진행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세로로 다 잡고 이 상태에서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아래쪽에 보이는 이 레디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까지 뭐라고 나오느냐면 채널을 선택해 달래요. 내가 라이브를 진행할 유튜브 채널을 선택해 달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채널을 선택하세요 누르시고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아까 유튜브에 연결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라이브가 가능한 채널이 유저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프리카 TV하고 카카오 TV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걸 한꺼번에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수업과는 관계없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화면이 안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프리카 TV나 카카오 TV나 뭐 네이버 TV나 얘네들이 서비스가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뜨지 않으실 거고요. 일단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럼 일단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채널로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라이브를 진행하기 위한 이 영상의 제목을 일단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목을 썼고요. 자, 그 상태에서 완료하시고, 아이고, 이 상태에서 완료하시게 되면 제목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널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한다는 얘기는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영상일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 720p라고 적혀 있는 거는 화면의 해상도를 말합니다.
720p면 HD급 해상도고요. 얘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서 해상도를 최대 108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면 아까 봤었던 특수효과들 중에서 못 쓰는 것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해상도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고 라이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사실 간단하죠. 이 오늘 수업은 이제 이 상황에서 미리 말씀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생방송을 진행을 해 보셔야 이게 어떤 재미가 있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각자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 한번 오늘 이제 이 연습 시간에 각자 한 번씩 해 보시고 이후에도 수업을 들으신 거를 이 기초 삼아서 그거를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방송을 좀 해볼까 싶은데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돼서 예,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요거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연습할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세팅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요 영상에 대한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 좀 다른 말씀들을 드리면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고라이브를 눌러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새로운 모드로 시작한다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카운트가 끝나고 나면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 구성을 좀 잠깐 볼게요. 여기에 엔드라고 하는 버튼 보이죠? 요거는 얘를 누르면 방송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현재 방송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시간을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요거는 현재 몇 명이나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하고 요거는 예, 방송 이전의 화면에서도 기본 화면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를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였었고요. 사실 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어서 기본값으로 다 놓고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별도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유튜브에서 라이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나면 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운영강사 노랑겸수함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현재 방문하신 분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10시 42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뭐 재미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내가 준비한 내용들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방송을 보겠다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자 방송은 이제 끝낼 거예요. 끝낼 거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엔드 버튼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 방송 종료하는 거고요. 방송이 종료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거는 방송한 내용 뭐 확인하고 싶으면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라이브는 진행했지만 나한테도 이 촬영된 소스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이는 저장 이걸 누르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지금 이 영상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저장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공유는 누군가한테 이 영상이 관련된 것들을 라이브 진행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방송 확인은 방송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눌렀더니 유튜브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 구성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 엔드라고 하는 버튼 보이죠? 요거는 얘를 누르면 방송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현재 방송이 끝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볼 때 보면 어떻게 보죠? 시간에 지금 시간이 10시 42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재미없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방송은 이제 끝낼 거예요. 끝낼 거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여기 위에 보이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 답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연습하시기 전에 이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생각하실 건 뭐냐면, 근데 내가 딱히 할 주제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라이브를 진행했던 사례들을 말씀 드리자면,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먼저 책 읽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평소에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라이브로 책을 천천히 읽어주는 것, 그런 분들 계셨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뜨개질하는 거를 라이브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타로 카드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타로 카드로 다 점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던가, 타로 카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뭐, 제일 확, 좀, 아, 이런 것도 라이브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마땅하게 할 주제가 없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시더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전 얘기입니다. 그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이러던 그때였는데, 동창들 모이는 단톡방에다가, 야, 나 지금부터 라이브 방송할 거니까 와! 라고 이제, 올려놓고, 친구들이 그러면, 야, 친구가 오래간만에 라이브 방송한다니까 하면서 이제 동창들이 몇 명이 모였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카메라를 열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은 이제 채팅창에 글을 남기는 걸로, 그러면, 야, 너 오래간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숙제를 뭐라고 내드렸냐면, 한 사람당 최소한 30분 이상씩 라이브를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4시간인가 그랬대요. 예. 하도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 아닌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보더니, 야, 이 방은 무슨 방인데 이렇게 재밌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수다를 다 떨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방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내가 평소에 뭐,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마치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영상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 스트리밍은 몇 가지 좀 이렇게 본인이 원칙을 좀 세우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수시로 라이브 방송 하다 말다 이럴 순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건, 내가 일주일에, 뭐, 매주 월요일, 뭐,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 같은 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엔 그 채널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를 남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다가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 어떤 걸 진행을 했었느냐면, 저희 집에 제가 레코드판이 지금 한 500장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코드판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매주 금요일 밤에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그때는 사실 그런 분들 생각 못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워낙에 옛날 올드판들이 많아서, 저작권에 그렇게 심각하게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몇번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냥 계속 할걸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이브 방송하고 녹화 방송의 차이점, 녹화 방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상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다가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라이브 방송은 저작권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께서 라디오 운전을 하시거나 이러면서 라디오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실 거 아니에요. 라디오를 들어보시면, 라디오에서는 이 신청곡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악들을 다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대로 나오는데, 음악은 다 빠집니다. 음악을 소개하는 멘트까지 나옵니다만, 실제 음악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방송에서는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유예가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걸 다시 듣기로다가 할 때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들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공중파에서 진행하는 라디오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은, 최신 인기가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팝송이라던가 케이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려줘도 그게 방송에서 잘리지 않아요. 그냥 다 나갑니다. 근데 방송이 끝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로 들어와서 보려고 할 때는 그 음악 부분들이 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
삭제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건 방송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서 내가 방송을 진행할 때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재료다가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큰 주제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라이브 방송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까 이 1교시 때 했던 그 세팅하는 거, 이 계정 설정하는 부분에서 아마 에러가 나서 안 되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이거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수업이면 제가 한 분 세팅을 별도로 해드릴 텐데, 이건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느냐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스트리밍 계정 설정? 뭐 이런 정도로다가 그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검색 결과들이 나와서,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단톡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그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직접 글로다가 설명을 하던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뭐 누군가의 영상을 참고삼아서 보시라고 올리든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무리 짓는 이 오늘이 마지막 강의니까 마무리 인사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는 요 영상 끝난 이후에 제가 직접 메타버스 강의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6번 수업 동안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지 못하셔서 제가 많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16번 수업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